심장 클리어. 카드 보상 하나 없습니다. 카드 보상 하나 얻고 갑시다. 격돌 이중타격 패. 글쎄, 이중타격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 목 5마리 보고 강화하고, 엘리트 보고 강화하고, 엘리트 더 보고 저기 갑시다. 킬각이었나 혹시? 킬수야. 전투 장비. 약분. 약분 넣냐, 완타 넣냐는 좀 중요한 문제인데. 보스가 육각령이니까 약분을 넣읍시다. 뭘 넣어도 괜찮겠는데. 아, 수비 세게 써야 했는데. 전함 박치기 분노. 엘리트 쭉갈수 있겠는데, 이 정도면. 1층 4 엘리트 2. 할 만한 수준인데. 희미한 라가블린. 무적. 아, 근데 약분 너무 쓰레기인 것 같아. 아, 약분 진짜 웬만하면 넣기 싫어. 일단 보스가 육강령이라서 약분이 웬만하면 들어갈 거니까 믿고 간다. 이렇게 믿고 가봤자 배신밖에 더 당할까. 철파 폼타 전환. 100년 퍼즐 좋네요. 유물. 아, 뭐야. 아이, 행꽃. 체인끈. 오야. 전등 무장해제. 이걸 신성을 뽑아버리네. 전장
신성 뽑으면 전장 좀. 전투 체면사고 압축을 하자. 남은 돈은 아껴놓고 북할도 살까? 좋네요. 혹시 방금 킬각이었나? 아니 엘리트를 4마리를 조졌는데 체력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적폐 캐릭터 수준. 북할 하나 더 넣을까? 안 넣어도 될것 같은데. 이중 타격이 있으니까. 하씨, 나 이래서 약분 졸라 싫어. 쓰레기 카드. 에, 카드도 아니다. 에, 저 허구한 날 때리는 애한테 약분을 못해? 짱적. 지옥불 신성 융합 망치 각이었네. 여기서 망치 짓고 전장으로 강화하는 것도 못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전장망치 엘리트 좀더 갈까? 근데 적이 없네. 광역기가 없네. 카드 파밍 더 해야 되니까. 아, 여기 불이 좀 너무 많은데. 그래도 이쪽으로 갈까? 포돌 하나 먹을 만한데. 아, 왜안 때렸지? 뭐 기왕 안 때린 거 저거 행꽃 보고 가자.
불탄 줘요. 아, 나 강화 못하지. 아이, 까먹었네. 이거 그냥 맞았어야 했나? 아, 지옥불이 나와주는구나. 네, 적폐 캐릭터 드럽게 쓰네. 금속화. 글쎄, 금속화가 분명 좋은 카드인 건 맞는데. 솔직히 무감각이 낫지. 트하. 대학살. 몸풀기. 몸풀기 할 만하지. 근데 너무 낮은데 이게. 불의를 잡자고요? 내가 잡힐 텐데. 행용한 방치가 좀 많이 거슬리네. 에, 너 한 가볼까? 약분 돈이 안 돼요. 저것도 카드라고 있는 건지. 이거 일찍 먹을 걸. 살살 때리면서 펜촉이랑 행꽃 보고 머금 필요없지. 여사 머금 쓸 것도 아니고 지금은 지옥불이 났지. 아, 힘지책 돌았나. 이 게임이야. 제발, 제발 지옥불. 아이, 개똥겜. 다음 턴 지옥불이죠. 나 괜히 많이 때렸네. 적당히 때리고 넘어가서 지옥불로 마무리 볼걸. 무감각. 아, 야, 야, 다 줘, 다 줘. 안 돼. 뭐야 이게. 야, 야, 어떻게 이렇게 나와. 야, 야, 켈리. 아니 뭐야 이게. 세트 메뉴 해봤네. 야, 이걸 하나만 가져가야 된다고? 아, 일단 무감각이다. 지옥불이랑 저 그 시기 저거 불조약, 무장해제, 무적, 징끈.
에이, 걔똥 같은 애들. 개똥겜. 킹염 가시언. 전장 하나 더 할까? 망치라서 좀 갖고 싶네. 빌어먹을. 빌어먹을. 망할. 이런 엿 같은 게 뒤졌으면. 졸라 싫다 진짜. 저에서 내가 저걸 쓸 게 아니었구나. 아, 너무 싫다. 아, 부상을 뭔 세상을 넣어. 아, 역겨워. 진짜 낫게임이다. 허, 갓게임이었네. 똥캠이었네. 아, 잠깐만. 아, 나 진짜. 아, 왜 진짜. 살살하게 이길 수 있지 않나? 아이, 펜속 못 아끼나? 덤벼. 네, 집을 한번 거하게 때려줘야지. 아, 지불을 니가 써?
반할 게임. 낫 게임. 야, 이거 딜카드 모자라서 또 아까처럼 되는 거 아니야? 아, 서순. 와, 병번개 좋다. 세상에 내가 병번개 보고 좋다고 하다니. 맛이 가버린 게 아닌가? 병번 신성각이구만. 아, 약분 또 쓰잘데기 없는 거 보소. 에, 저놈의 약분 도움이야 또 한데. 에, 발화 미만 잡이야 이거. 아씨. 말로우 감사합니다. 분노 절단 철파 꺼져 필요없어. 생각보다 아니 진짜 에이 약분 싫어하는 게 약간 굉장히 논리적인 거라니까. 허 회상해도 되나? 아, 전체 공격이 없지. 잘겠네. 맞고 드로우 쭉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아이 참, 드로우 되게 안 좋네. 난관 회생에 아니면 하다못해 불주약이라도 저게 좀 걸려야 되는데. 전투 장비 타이밍 너무 안 맞는다. 아 진짜 약분 이거 왜 이러냐. 어, 지불에다가 펜촉 들어가면은
야, 셋다 너무 좋은데. 셋다 주면 안 되나? 어포가 더 낫지 않을까? 반구. 반구가 맞지? 룬 반구. 달팽이. 이제 참호 나오면 종결이구만. 상점 가서 카드도 지워야 되니까 여기 상점 두개 보는 일로 들어갈까? 엘리트 두 마리 보고. 반구약품. 아, 세상에. 이런 끔찍한. 괜찮아, 원래 약품 이런 거지. 제가 놓친 김에 행꽃 좀 보겠습니다. 진화. 왜 앞에 거 때렸지? 뒤에 거 때려야 되는데. 떡 먹은 용만 인치하기. 짠. 찾긴 찾았네. 아, 27장이라서 말리는 건가? 몸박이라도 어떻게 찾아봐야 되나? 딜카드 다 태운 거 아니야? 아, 이중 타격 남아있네. 아, 내 펜속 짱시병 아닌데, 코스트 많은데 들어가 보질하지.
망했군. 3호 언제 뽑을려나? 상황이 좋긴 한데 아직 모자란 게 많네. 일단 몸박이 없고. 몸박이 아예 안 나올 것 같으면 차라리 한 돌 놔도 되긴데. 지금보다 지금 난관 극복 나와야 되지. 욕심 부릴 수. 딱히 넣을 거 없지. 순수 정도 괜찮은가? 어포 순수? 7명 15 발견 미래의 짐. 얘네들 전체들도 없고. 좀 귀찮긴 하겠다. 이거 뚫리지. 아예 뚫리진 않았네. 이번 턴도 공격이야? 참호나 뭔가? 바로 나왔다. 아니면 한계 돌파 나오든가. 상점 두 개 돌면서 제거 좀 하면은 좀 나아지겠지. 룬면 체각이었다.
하나밖에 없는 부카를 태우니까 이 고생을 하는구만. 먹음. 아 진짜 먹음이라도 있어야 되나? 아 부칼 이타 있는데 진짜 먹음 써야 될것 같기도 하고. 이랬는데 몸각 나오는 거 아니야? 상점 두 개니까 뭐라도 나오겠지? 난관 나왔고 부칼 나왔고. 액트4에도 상점 있으니까 돈좀 남겨놓고 합시다. 아이, 왜 빡들이야, 쟤는? 이런 실수했네. 네메시스가 너무 빡들었는데. 아, 쟤 왜? 아, 이런. 아니, 그렇게 빡들하다가 또 내가 약분하니까 또 딜을 안 해. 이게 방풀이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아귀저금통 아니 상점 코앞이라고. 무감각 하나서 나왔죠. 무조건 넣어야 합니다. 가치게. 야 가치게 나왔다. 클리어다. 진짜 웬만하면 클리어다. 웬만하면. 아이고 내 난관. 내가 난관 두 장인가? 언제 하나 더 넣었지? 아무튼 두 장이네. 전전 상점에서 무감 두 장에 난관 회생 돌릴 것 같으면은 못깰 일은 없겠다.
심장은 약분 타이밍 정확한 애고. 야, 피 채워봐라. 아니다, 잡자. 행꽃 이스택이네. 안 돼, 내 부칼. 그래도 하나 남아있지? 망할 정도야. 아씨, 엎었을 걸. 아, 뭐 별일 있겠습니까? 아무 일도 없었죠. 나 어퍼 안 쳤지? 데카가 넣어주는 어지러움은 잘 받아먹어도. 자하. 나 포칼 있구나. 대충 행꽃 스택 챙기면서 넘어가도 되겠다. 아씨. 아, 바보 같아야 돼. 해시계랑 행꽃 스택만 쌓고 넘어가면 되죠. 회식의 1스택 불편. 몹시 불편. 지우는 거는 돈 안 들걸요. 상, 저것. 포션도 근데 지금 상태가 좋아. 아휴, 제발. 회식의 15 파마카. 별 도움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데밋 데밋 아으 아으 개 더러운 것들. 잠깐만. 갑분싸. 야, 어떻게? 야, 이거 진짜냐? 잠깐만. 야, 이게
미친 첨탑 수준. 아, 이거 심장 좀 쫄리네. 위험하겠는데? 심장 때 민포 먹으면은 금방 올라오긴 할 텐데. 뭐야? 창색 감히 공격을 하네? 건당진 놈. 아, 뭘 해도 이긴데 뭐. 초반엔드 잘 잡히는 게 되게 중요한데. 아니, 이거 어떻게 돌렸지?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심호흡을 하면 안 돌고 난관을 쓴 다음에 심호흡을 해야 되네? 이게 버그 아닙니까? 아님 말고. 뽑을 카드가 없으면 해시계가 안 도네. 난관 심호흡을 하면은 두 장, 두번 올라가고 아예 없이 하면 하나도 안 오르네. 일단 해시계랑 행꽃 맞추고 넘어갑시다. 아씨. 갓박집 난관도 나왔다. 야, 이 정도면 깼다. 야, 이 정도면 깼다. 야, 무감각 무장의 제도 나왔네. 야, 이게 게임이지. 이거는 깼다. 깼네, 깼어. 심장 허접색을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연타는 데미지 안 들어오고. 심장 허접색. 봐준 척 하죠. 하지만 실력이 없어졌죠. 야, 이거 좀, 아이, 좀 그런데. 아, 지옥불로 부상 한번 쭉 태우면은 북할 두장 남겨놓을까? 됐죠?
킹과 카페가 역시 찐 보스였구나. 그저없어. 흘려보내기. 에이, 적폐 캐릭은 적폐 캐릭이구만. 얘를 보고 있으니까 딱히 모드 캐릭이 오버파워가 아닌 것 같네. 빨강 사기 맵. 아, 근데 이거 시드가 좀 아깝다. 병번 신성 망치 시드였네. 해시계 도박집도 나오고. 근데 일막에서 엘리트 네 마리 잡아야 병번개가 여기서 나오니까 치코리타 같은 애들은 병번개 뽑기도 힘들겠지? 일막에서 엘리트 4마리 잡고 체력 50 남는 아이언클레드가 적폐 캐릭인 게 아닐까?